퀵사랑과 레몬의 캠핑 이야기. 안녕하세요, 퀵사랑입니다. 오늘도 레몬님 퇴근 픽업 후 레몬님과 같이 퇴근방 왔습니다. 여기는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모모 카페 캠핑장입니다. 금요일 밤이라 그런가 아직 피칭할 공간은 여유가 있네요. 저 팀도 온지 얼마 안 됐나 보네. 혼자 왔나 보네. 일단은 화장실 위치 먼저 파악을 해. 저희는 화장실이 가까운 카페 뒤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피칭 후 카페에 올라가 봤는데요. 영업시간이 끝나버렸네요. 예전에는 2만원 쿠폰을 발급했는데요. 이제는 자율적이라 내일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겠네요. 화장실은 카페 왼쪽에 있고요. 화장실은 매우 깨끗하니 이용하실 때 아주 깨끗하게 이용해 주세요. 금요일 밤이라 아직 캠퍼들이 많이 없고요. 이렇게 별님들만 가득하게 있습니다. 저녁은 레모님이 쭈꾸미와 새조개, 고기가 들어간 샤브샤브를 해줘서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인데요. 카페 오픈 전이라 저희는 드라마 한 편을 보고요. 카페에 올라가서 커피와 오곡라떼, 마늘 치즈 크림빵을 주문했습니다. 이곳은 캠핑장 입구인데요. 차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오른쪽과 왼쪽 모두 길쭉하게 피칭할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레몬님과 모모 카페 강아지 까미인데요. 까미가 순놈이라 여자를 더잘 따르네요. 썰매하고 화롯대고요. 산 밑이다 보니 벌써 해가 이렇게 져버렸습니다.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저희는 저녁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요. 다음날 철수를 했습니다. 아참, 여러분. 오목카페 캠핑장은 쓰레기장이 없으니 쓰레기는 꼭 다시 되가져가야 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